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소설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어요. 소설적으로도 흥미가 있고 또 그 내용 때문에라도 흥미진진하게 들으실 만한 작품이거든요. 하성란 작가의 옆집 여자입니다. 옆집 여자. 왠지 좀 미스터리한 냄새가 나지 않으시나요? 그럼 오늘의 소설 옆집 여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흥미진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옆집 여자 하성란. 507호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어요. 마침 탈수가 끝난 빨래를 꺼내 빨래줄에 널려던 참이었죠. 세탁기는 이제 고물이 다 되었습니다. 헹굼에서 탈수 과정으로 돌아가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요란한 소음을 내며 들썩대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처음 놓았던 자리에서 20cm쯤 뒤로 물러났어요. 10년 동안 오로지 세탁, 헹굼, 탈수 기능만을 반복해왔으니 낡고 고장이 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세탁기의 뚜껑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들기면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립니다. 그만하면 물릴 때도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자꾸나, 영미야. 안간힘을 쓰며 물기를 쥐어짜던 세탁기가 가까스로 세탁 완료를 알리는 버저를 울립니다. 영미는 내가 세탁기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지금은 잘 불리지 않지만 내 이름이기도 하죠. 모터는 세탁기에게 심장이나 다름없답니다. 언젠가 세탁기를 고치러 온 수리공이 말해줬어요. 그 사람 말이 모터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군요. 오늘은 무사히 빨래를 마쳤지만 언제까지 이런 위로가 세탁기에 통할지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세탁기에게 중얼거리고 있다가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베란다 이쪽 저쪽을 흘끗거리더니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라는 걸 알자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보시다시피 빨래를 하고 있죠. 딱 잡아댔어요.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이런 짜리 하나라도 실수 없이 계산해야 하는 은행원들에게 내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세탁기와 이야기하는 중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간 내 머릿속을 의심받았을 거예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내 머릿속은 공상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늘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유령 같은 내게 불만이 많아요. 내가 세탁기에 이름까지 붙여주었다는 걸 알면 남편은 아마 기절을 할 겁니다. 당신 드디어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났군. 8년 전엔 나도 은행원이었어요. 그땐 나도 내가 세탁기와 이야기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원이 은행원다운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아이 속옷에 튄 간장 얼룩이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애벌 빨래를 하지 않은 탓이죠. 널어도 될 것과 다시 빨아야 할 것들을 분류하다 보니 겨우 남편의 와이셔츠 한 장만이 빨랫줄에 걸렸어요. 남편은 가끔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고 전기밥솥이 밥을 해주는데 남는 시간 동안 뭘 하고 놀았느냐고 속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크고 작은 세간이 전동 사다리 위에 실려 5층으로 올라오고 있더군요. 세간은 많지 않았어요. 하기야 15평 아파트 안을 채우는 데는 그닥 많은 살림살이가 필요치 않지만요. 남의 살림살이나 훔쳐보는 여자쯤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살림살이를 흘끗거리는 게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도 되나요? 망원경으로 남의 집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요. 세간은 모두 새 것처럼 보이더군요. 낡고 칠이 벗겨진 너저분한 세간은 딱 질색이에요. 지난번 507호에 이사 온 사람은 짐 속에 바퀴벌레까지 싣고 왔었죠. 순식간에 우리 집도 바퀴벌레 서식지가 되고 말았어요. 10년쯤 결혼 생활을 해온 여자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노쇠해지고 장롱과 장식장다리가 흠집투성이라면 누구나 새 살림살이에 눈독을 들일만도 하죠. 새 것이었지만 신혼 살림살이처럼 보이지는 않더군요. 이를테면 침대 크기만 봐도 그래요. 사다리 차이 짐칸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지만 침대 매트리스는 한눈에도 한 사람용이던걸요. 모든 것을 새로 장만하고 혼몸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만하면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하죠. 거의 모든 가전제품들이 갓 구워낸 최신형이었어요. 뚜껑이 투명창으로 된 세탁기, 한 번도 점화해본 적이 없어 불꽃 얼룩이 없는 가스레인지, 한번 불을 붙이려면 몇 번이나 스위치를 눌러대야 하는 내 가스레인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죠. 아무튼 507호에 새로 이사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또 핀잔이나 들었겠죠. 남편 말에 의하면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괜히 호기심만 많아지는 거라나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507호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여자더군요. 글쎄요. 나이는 28? 33? 섣불리 짐작할 수 없는 게 요즘 여자들 나이 아닌가요? 두 손 모두 큼지막한 비닐봉투를 들고 있더군요. 차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백화점의 쇼핑백이었어요. 만만치 않은 무게가 느껴졌죠. 봉투의 비닐 손잡이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 그 언저리가 보랏빛이었어요. 난 아이의 자전거를 메고 5층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자전거 보관소 하나 없어요. 이 아파트는 내가 고등학교 때 지어졌죠. 10년 전부터 재개발 소문이 있었지만 아직도 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우겨댑니다. 아무튼 낡고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려면 자동차 두어 대치의 주차칸이 없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니 자전거 보관소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돈 안 당하지 않으려면 매번 이렇게 맨 꼭대기층인 5층까지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는 20kg은 조이 넘을 것 같습니다. 6살 난 내 아들 아이의 몸무게보다도 넘치죠. 아이는 자전거를 타겠다고 해놓고 금방 실증을 냅니다. 벌써 며칠째 롤러블레이드를 사달라고 졸라대고 있어요. 사달란다고 덜렁 사줄 수는 없어요. 응석바지로 키울 수는 없죠. 그 점에선 유일하게 남편과 내 의견이 일치합니다. 안장 부분을 어깨에 걸치고 올라와야 하는데 2층에 이르면 벌써부터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2층에서부터 5층까지 올라가게 하는 힘은 욕지거리와 짜증입니다. 여자는 아마도 무거운 짐을 진 채 더디게 올라가는 내 뒤를 따라 올라왔을 겁니다. 자전거가 계단을 가로막고 있어 먼저 올라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자연 걸음이 더뎌졌을 텐데도 여자의 얼굴에는 짜증 하나 묻어있지 않더군요. 게다가 들고 있는 짐의 무게만으로도 버거울 텐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여유를 보이다니 정말 고마운 일 아닌가요? 엉거주춤 서서 인사를 받을 수밖에요. 비닐봉투 위로 화장실용 청소솔과 고무장갑, 가루비누 상자 따위가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곱은 손으로 문을 열고는 계단의 쇠창살에 자전거를 그러매는 내 등에 대고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요즘 그런 인사말을 하는 사람 흔치 않죠. 그런 인사는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하는 것 아닌가요? 난 그 여자의 상사도 우더른도 그 여자에게 세를 내준 집주인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옆집 여자에 불과한 걸요. 가까운 곳에 싸고 물건이 좋은 슈퍼마켓이 있는데 친근감이 섞인 인사말이라고 건넨 말이 이렇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의 의미를 며칠 가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다 말고 또 걱정입니다. 무턱대고 사람을 믿어버리는 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전에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고 있던 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이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퇴출을 당했죠. 남편은 다행히 직장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 기간을 남편은 철봉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에 비유하고는 했죠. 그 비유는 아주 적절했죠. 오래 매달리기나 턱걸이를 했던 체력장 세대들은 그 고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몇 개월 동안이 남편의 정수리에 동전만한 탈모증 흔적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 뻔하지 않아? 남편은 혼자 사는 여자란 점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당신도 한번 보면 무릎을 칠걸? 아주 겸손한 사람이야. 요즘 그런 사람 보기 드물어. 전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매번 남편의 말이 옳았어요. 남편은 의기양양해서 왜 그렇게 사람 볼 줄을 모르냐고 면박을 줬었고요. 뭐 하는 여자래? 그 여자에 대해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수를 하던 남편이 뱉은 말 한마디가 저녁상을 차리는 내 등이 와서 송곳처럼 꽂힙니다. 어쨌든 동거래는 하지 말어. 섭씨 34도를 웃도는 8월의 더위에 불 앞에 서서 생선을 굽는 것은 고역입니다.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둔 굴비들은 모두 30도 각도로 굽어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굴비들 위에 무거운 얼음 상자를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얼음 상자에 짓눌려서 배가 터진 것도 있어요. 굴비조차도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석쇠 위에 올려놓은 굴비들은 석쇠에 닿는 아래쪽부터 익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쳐든 머리를 뒤집개로 누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여자더군요. 여자는 성큼 현관 안으로 들어와 우리 집 살림살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난 창피했어요. 흠집나고 낡은 것 투성이었거든요. 방 안 가득 아이의 블록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사방에 널려있는 봉제 인형들은 까맣게 때 같았죠. 게다가 아이의 손도장이 찍힌 벽지는 어떻구요. 마침 세탁기가 심장을 쥐어짜듯 고통스럽게 탈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좀 보세요. 아, 정말 사람 사는 집 같아요. 사람 냄새가 나요. 얼마만한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았었죠. 국물이 흘러넘쳐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얼룩이진 냄비들. 수평이 맞지 않아 서랍들은 들쭉날쭉 열려 내 용물을 다 드러내놓고 있었어요. 여자가 갑자기 끙 하며 한숨을 토해냈어요. 당황할 수밖에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을 앙다물고 있더군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킨 여자가 말했어요.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 당황해서 들어오라는 말조차도 잊고 있었죠. 머뭇거리던 여자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물건 좀 빌리려고요. 여자는 망설이더니 뒤집개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뒤집개? 뜻밖의 주문에 난 또 당황했습니다. 6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았지만 뒤집개를 빌리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뒤집개라는 말은 레밍턴 소총이란 단어처럼 생경했죠. 남편과 내 대화 속에 뒤집개란 말이 끼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렇다고 내가 6살 난 아이에게 뒤집개란 말을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뒤집개란 말이 내 귀와 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밖에요. 여자가 손가락으로 내 오른손을 가리켰습니다. 오른손에는 굴비를 굽던 뒤집개가 들려 있었죠. 물론 나는 뒤집개에도 이름을 붙여주었죠. 생선을 굽거나 부침질을 하는 건 생각보다 지루한 일이지요. 내게는 무엇보다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합니다. 뒤집개에는 식용유와 굴비 살점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얼른 두 마리의 굴비를 뒤집고 뒤집개를 빌려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빨리 쓰고 돌려드릴게요. 여자는 미안해했어요. 겨우 뒤집개인걸요. 불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끝이 조금 타들어간 멜라민 재질의 1,000원짜리 싸구려 뒤집개. 정작 내가 미안했어요.
좀 더 좋은 뒤집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나는 507호로 들어가는 여자의 뒤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씻어서 써야 해요. 비린내가 날 테니까요. 그 여자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굴더니 이름조차 몰라? 아침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한심하다는 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죠. 나는 허겁지겁 맨발로 뛰어나가 507호 문에 대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507호 부엌 쪽에서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희예요. 뒤집개로 뭔가를 뒤집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사이를 두고 여자가 다시 말했어요. 밝을 명, 계집희, 명희. 명희는 29살이고 미혼이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일주일에 사흘 글짓기를 가르칩니다. 그래, 그 여자에 대해 뭐 좀 알아냈어? 남편은 정말 여간 뒤틀린 게 아닙니다. 난 형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명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여자들의 우정에 코웃음을 칩니다. 알루미늄 냄비 같은 게 여자들의 우정이래요. 부르륵 끓어넘치다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한 두름을 산 굴비는 아직도 열 마리 넘게 남았어요. 아이는 벌써부터 노상 굴비냐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굴비를 석쇠 위에 올려놓고 나서야 뒤집개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365일 뒤집개가 걸려있던 고리에는 대신 라면 국자가 걸려있었죠. 싱크대 서랍을 뒤적거렸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굴비에서는 벌써 타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죠. 알았어, 알았어. 금방 뒤집어 줄 테니 조금만 참아라. 불을 줄이고 안방까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뒤집개가 안방에 있을 리 없죠. 부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싱크대 밑바닥의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땀이 흐르는 무릎 때문에 몇 번이나 바닥에 미끄러집니다. 온몸이 땀투성입니다. 언니, 명희인데요. 뒤집개 좀 한 번 더 빌려주세요. 언제 들어왔는지 명희가 물끄러미 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뒤집개는 콩알처럼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 바닥 틈새로 들어갔을 리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쇠젓가락으로 굴비를 뒤집었어요. 굴비는 채 뒤집히기도 전에 두토막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명희는 이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요. 손잡이를 돌려봐서 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스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나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가 먼저 문을 열면 나도 내 문을 열어둡니다. 어제 저녁에도 남편은 도대체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했죠.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친해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난 남편의 등에 대고 쏘아붙였죠. 당신이 은행원인 이상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명희 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면 가만 있지 않을 거야. 당신은 한 번도 명희 씨를 본 적이 없잖아. 왜 본 적 없어? 아까 쌀 부대를 5층까지 날라다 주었는데. 이거 참 겁나는군. 10년을 같이 산 남편보다 고작 7일 안 여자 편에 서다니. 난 명희가 남편 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번엔 그렇지? 남편은 이죽거렸어요. 하드웨어만 보고 어떻게 알아? 뒤집개는 분명 어제 명희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개를 빌려달라니요? 겨우 1,000원짜리 싸구려 뒤집개의 행방을 명희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끝이 흐리면 곤란하죠. 남편 말처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사람은요? 명희도? 언니, 생각 안 나요? 어제 호박무침과 함께 돌려드렸는데 언니가 이 고리에다 끼워놓았잖아요. 명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고리는 분명 내가 뒤집개를 걸어두는 그 고리입니다. 하리망당에 있는 나를 보면서 명희가 웃습니다. 명희가 생각난 듯 묻습니다. 언니, 벌써 빨래를 다 걷은 거예요? 정말 바지런하네요. 베란다에 빨래줄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제야 빨래가 생각납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 넣는다는 걸 깜빡 잊은 거예요. 허겁지겁 세탁기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빨래들은 세탁기 안에서 서로 꼬인 채 구덕구덕 말라 있습니다. 아이 바지를 잡아당기자 덩달아 다른 빨래까지 딸려 나옵니다. 명희가 웃어요. 나도 웃습니다. 명희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쁜 포장지로 싸고 리본까지 달았군요. 하지만 대번에 속의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명희 씨!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닫힌 안방문 저쪽에서 퇴근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이 우리들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갑작스럽게 텔레비전 소리가 줄어들었거든요. 명희가 어서 풀어보라며 재촉했습니다. 뒤집기였어요. 뒤집는 면은 스테인리스인데다가 뒤집는 면과 자루의 각도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알맞게 굽어있고요. 실리콘 재질의 손잡이가 달려 열전도가 잘 되지 않는 고급스러운 뒤집기였어요. 백화점에서 그 뒤집개를 본 적이 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였었죠. 뒤집개를 사다가 언니 생각이 나서 똑같은 걸로 두 개 샀어요. 이런 명희를 내가 의심했다니. 그런데요, 언니. 명희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뭘 빌려줄까? 내가 먼저 선수를 쳤죠. 형광등이 아무래도 고장인 것 같아요. 문짝도 좀 이상하고요. 드라이버 좀 빌려주세요. 내 건망증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닌가 봐요. 오전에 명희가 다시 드라이버를 빌리러 왔어요. 드라이버는 어제 저녁 잠깐 쓰고 금방 되돌려 주었죠. 신발장 안에 든 공구함을 열어보았지만 드라이버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명희에게 돌려받고 엉뚱한 곳에 던져놓은 것 같아요. 전화를 받는 중이었거든요. 특히 나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죠. 전화로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면서도 손으로는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고 고지서에 수납필 도장을 찍는 여행원들이 참 신기했어요. 전화를 받느라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곳에 던져두었을 거예요. 안방 장롱 속에서 발견되거나 아이의 장난감 통 속에서 발견되겠죠. 어쩌면 쓰레기 봉투 속에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들 종종 있잖아요. 한 손에는 버릴 휴지를, 다른 손에는 자동차 열쇠를 갖고 있을 때 말이에요. 자동차 열쇠를 휴지통에 버리고 휴지로 차 시동을 걸려다 그제서야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점심시간에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참치구이 백반을 시켜놓고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식당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사이사이 스테인리스 밥그릇들이 쨍거거리면서 부딪혔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죠. 왜 내 서류 가방 속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거지? 변명할 짬이 없었어요. 마침 남편이 시킨 참치구이 백반이 나왔죠. 아줌마, 물컵에 루즈 자국이 묻었어요.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남편이 젓가락으로 참치의 살을 발라내면서 말했어요. 내일은 또 뭘 넣을 거지? 제발 성환이는 넣지 마. 하루 종일 은행 안을 뛰어다닐 테니까. 되레, 내가 화가 치밀더군요. 성환이라니? 그게 새로 나온 껌인가요? 담배인가요? 남편의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환이는 내 아이의 이름입니다. 내가 그걸 잊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성환이가 유치원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게 떠오릅니다. 12시 50분경이면 집에 도착하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1시 20분이 지났습니다. 슬리퍼를 끼어 신고 아파트 입구까지 정신없이 뜁니다. 아이는 땡볕이 내리꽂히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어요.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건 명희입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은 유치원 여름방학입니다. 명희는 내 건망증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었어요. 언니, 자꾸 신경을 쓰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말아봐요. 하지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차주전자의 물이 졸아 주전자가 새까맣게 탔을 때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인 한 분은 기억력 훈련을 한대요. 이를테면 세계의 모든 수도를 외우는 거죠. 밤이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스콕을 잠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엌으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남편이 신경질을 부렸어요. 가스콕을 확인하고 나서 자리에 누우면 이번엔 현관문을 잠갔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보면 현관문은 잠겨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니 자연히 낮에 졸음이 쏟아졌어요. 아이는 명희와 같이 지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끔 잠속으로 명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명희와 나는 가끔 쇼핑을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명희는 나에게 바퀴 달린 쇼핑백을 선물했어요. 명희 것도 똑같은 모양이죠. 우리는 늘 희망 쇼핑으로 장을 보러 갑니다. 희망 쇼핑은 1년 전에 문을 연 슈퍼마켓이에요.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주위에 있던 크고 작은 모든 슈퍼마켓이 문을 닫아야 했죠. 한 둘 남은 작은 슈퍼는 담배를 팔거나 새벽까지 술을 팔며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맨 처음 명희를 희망 쇼핑에 데리고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었죠. 명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적어도 문을 닫은 슈퍼마켓에 동정이라도 해줄 줄 알았죠. 명희는 인스턴트 곱창전골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들여다보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죠. 언닌 왜 이리로 물건을 사러 오지? 다른 곳에 비해 값이 싸고 무엇보다 쿠폰을 주기 때문이죠. 쿠폰에 적힌 금액이 100만 원이 되면 롤러브레이드와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롤러브레이드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행이에요.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아파트 광장을 누비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겉봐, 모든 게 다 생존 경쟁이야, 언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희망 쇼핑 안에는 곳곳에 유리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볼록한 거울 속의 쇼핑센터 안은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는 영락없이 훔칠 시에는 100배 보상해야 함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죠. 수세미를 고르던 명희가 곁눈질로 날 바라봤죠. 언니, 덥지?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성능이 좋진 않았어요. 내가 시원하게 해줄까? 명희가 손에 쥐고 있던 철수세미를 벼랑간 내 가슴에 넣었습니다. 나는 놀라고 겁이 나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세 개의 카운터에 앉아있는 여직원들은 금전 출납기를 두드려대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얗게 질린 내 얼굴을 보고는 명희가 소리 죽여 키득거렸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마. 장난이야, 장난. 명희가 카운터와 등지며 가슴에서 꺼낸 철수세미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때? 더운 게 싹 가셨지? 명희는 볼록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이런 건 모두 다 엄포용이야. 허수아비라고. 참새들을 겁주기 위한. 영악한 참새들은 물론 속지 않지만 말이야. 뭔가를 훔쳐본 적이 있는 거야? 장난으로 끝이 났지만 희망 쇼핑 밖으로 나온 후에도 내 두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어요. 아주 어릴 때, 물론 커서는 한 번도 없어. 잠깐 동안 슈퍼마켓에서 카운터를 봤거든. 그곳에서 일할 때 도벽이 심한 아줌마들을 수시로 봤어. 철수세미나 껌 같은 값싼 물건은 그냥 눈감아줘. 괜히 소동을 피웠다간 손님만 끊어지지.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가는 걸 빤히 보면서도 보내주는 거지. 트렌치코트를 입고 와선 벌꿀 같은 부피가 큰 것을 훔쳐가는 아줌마도 있었어. 그 아줌마들은 모두 다 그곳에 매상을 올려주는 단골이었지.
명희와 나는 정말 동기간 같습니다. 말을 놓고 허물없이 지냈죠. 가끔 어린아이들처럼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세탁기나 뒤집개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 명희는 아주 낯선 사람 같아요. 명희와 나는 많이 다릅니다. 같은 뒤집개를 쓰고 똑같이 생긴 쇼핑백을 끌고 다닌다고 해서 같아질 수는 없어요. 명희는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쟁이입니다. 집안에서도 트레이닝복 따위를 걸치지 않아요. 명희가 싫어하는 것은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바지나 치마예요. 반바지에 목이 드러난 셔츠를 입고 싸구려 플라스틱 슬리퍼나 질질 끌고 다니는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죠. 어제는 남편이 명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명희와 아는 사이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명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더군요. 나를 언니라고 부르니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부르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남편의 손에는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어요. 고장난 형광등을 고쳐주고 나오는 길이라더군요. 낡은 집일수록 남자의 손이 필요한 법이지요. 왜 알루미늄 냄비라며? 금방 끌어넘치고 식는다며? 은근히 비꼬는 말을 남편이 못 알아들었을 리 없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배실배실 웃기까지 하더군요.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도 괜찮은데? 게다가 형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말이야. 난 남편이 명희를 수상쩍은 여자로 오해하고 있을까봐 은근히 겁이 났더랬어요. 남편이 명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니 정말 잘된 일입니다. 화장실 문이 빠끔히 열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요. 변기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지나치면서 소리나게 문을 닫습니다. 화장실 문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가 수치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군. 문틈으로 엿보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던 사람이 벼랑간 수치심이라니요. 물론 나에게도 수치심은 남아있죠. 난 아무 남자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오줌을 누진 않아요. 10년이나 같이 산 남자 앞에서 뭘 더 감추어야 하죠? 감출 건 이미 다 바닥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호주머니죠. 잠자기 전이었으니 난 속옷 차림이었지요. 30도가 넘는 열대야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워물면서 무심코 내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늘 할머니 같은 속옷만 입고 있는 거지? 왜 있잖아. 레이스가 달린 속옷 말이야. 그런 것 좀 입어봐. 레이스 속옷처럼 비경제적인 물건이 또 있을까요? 세탁기로 돌리지도 못하고 늘 손빨래를 해야 하죠.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올이 나가 금방 못 쓰게 되어버리죠. 언강생심. 그런 비싼 속옷을 나는 꿈도 꾸지 않아요. 아마도 남편은 명인의 베란다에 널린 명희의 속옷들을 훔쳐보았을 겁니다. 형광등을 고쳐준다는 구실로 시간을 끌면서 이곳저곳을 흘끗거렸겠죠. 명희의 속옷들을 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기가 빠지고 나면 소나기 안에 쏙 감출 수 있는 잠자리 날개 같은 옷들이죠. 내가 수치심이 없다니요? 난 절대로 베란다에 속옷을 널어놓고 집안으로 남자를 불러들이지는 않죠. 가스레인지 위에 뒤집개가 걸려 있습니다. 명희의 가스레인지 위에도 똑같은 뒤집개가 걸려 있을 테죠. 나는 뒤집개에게 명희란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나는 뒤집개를 만지작거립니다. 명희와 나의 우정의 증표를 말입니다. 명희와 우리 식구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찌개나 나물을 무칠 때면 난 명희의 것까지 준비합니다. 주말 저녁에는 셋이서 술을 마시기도 하죠. 명희는 어디서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나를 눈물이 나도록 웃깁니다. 남편과 명희는 말이 잘 통하는 사이 같습니다. 주식 이야기도 하고 신디케이트니 프랜차이즈 같은 전문 용어들을 섞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난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8년 전에는 나도 은행원이었죠. 한 번도 결근이나 지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난 은행원은 되지 못했어요. 만약 음악을 듣고서 우유 생산이 곱절로 늘었다는 젖소 이야기나 거대한 숲의 바닥에 사는 식물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같은 이야기라면 나도 끼어들 겁니다. 남편과 명희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면 나는 차를 타오거나 참외를 깎으면서 경청하는 척 고개를 주워거리곤 합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희망 쇼핑에 갈 때 분명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명희도 문을 잠근 열쇠를 내가 새끼손가락에 끼우고 흔들어대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건망증은 심각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 열쇠를 떨어뜨린 것일까요? 화단을 뒤지고 희망 쇼핑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길 구석구석을 살피지만 열쇠는 눈에 띄질 않네요. 문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이 명희가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수리공은 2분도 걸리지 않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장바구니에 든 아이의 얼음과자가 다 녹아버렸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온 아이가 얼음과자를 내동댕이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만 바보야, 바보! 내 눈에서 노여움을 읽은 아이는 신발도 꿰지 않고 줄행랑을 칩니다. 또 명희네 집입니다. 아이는 명희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명희를 방패막이 삼아 내 눈치만 봅니다. 이리 못 와? 새 셀 때까지 와! 하지만 셋까지 세 번이나 세어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엄포가 통하질 않는군요. 명희가 일부러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를 타이릅니다. 그런 못된 말 하면 엉덩이에 뿌리 돋는다. 알았지? 때국이 흐르는 아이의 얼굴에서 까만 눈동자가 반짝 빛을 냅니다. 정말이야. 내가 아는 아이도 엉덩이에 이만한 뿌리 돋았는걸? 아이가 마지못해 명희 앞으로 나오면서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사를 외우듯 중얼거립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언제 저 아이가 제 엄마보다 명희의 말에 더 무게를 두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 머릿속은 뭘로 가득 찬 거지? 거울 좀 봐. 행색이 그 모양이니 머릿속이라고 온전하겠어? 꼭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 남편은 귀엽고 자물쇠 전체를 새 것으로 바꾸어 답니다. 옆에 서 있는 명희가 오히려 안절부절 못합니다. 슬리퍼 밖으로 나온 발가락 사이마다 흙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열쇠를 찾느라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으니 오죽하겠어요. 거북이 등처럼 튼 발뒤꿈치는 내가 봐도 좀 지저분합니다. 도대체 정신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당신은 꼭 공 없이 공놀이를 하는 사람 같아. 남편은 이제 내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이 남자는 나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 걸까요? 명희가 뭔가를 들이밉니다. 코팅까지 했군요. 많이 망설였어. 하지만 내 맘 알지?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캐나다는 오타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캔버라, 에티오피아는 아디스 아바바, 부룬디는 부준부라. 자디잔 글씨들이 종이 한 장 가득합니다. 같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 혹시 모르잖아요? 난 명희의 정성을 생각해 종이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둡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를 열던 남편이 종이를 발견했어요. 아디스 아바바? 이건 대체 뭐야? 왜 당신은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는 거지? 하잘 것 없는 것을 저장하니까 정작 필요한 자료들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이번엔 내 가방 속에 뭘 넣을 거지? 뭘 넣어서 날 놀래킬 거냐고? 굴비에 젓가락을 가져가던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왜 그러니? 머리카락이라도 있니? 허겁지겁 접시를 살펴보지만 굴비는 멀쩡합니다.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조금 더 탄 걸 제외하면 말이죠. 아이는 젓가락 끝으로 굴비의 주둥이를 가리켰어요. 기름에 익은 혀는
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입 밖으로 밀려나와 접시의 가장자리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죠. 살찐 애벌레 같았어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을 테야. 엄마, 옆집 이모네 고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난 얌전한 고기가 좋아. 냉동실에 들어있던 남은 굴비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굴비를 꿰는 지푸라기에서 굴비를 빼내느라 손가락 끝이 다 고받을 지경이었어요. 굴비들은 하나같이 모두 혀를 빼물고 있었어요. 혀는 굴비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컸어요. 대체 굴비에게 왜 혀가 필요한 것일까? 맛을 느끼거나 말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입안에 든 음식물들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불도저의 삽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굴비들이 혀를 빼문 건 아마도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바보, 영미 바보. 굴비들의 혀를 모두 잡아 빼고 가위로 슴뻑슴뻑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희망 쇼핑의 여주인은 아무래도 날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난 그 여자의 알전구 같은 두 눈이 싫었습니다. 혼탁한 흰자 위 뒤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숨겨져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백촉으로 빛날 의문스러운 눈입니다. 쿠폰만 아니라면, 아이의 롤러블레이드만 아니라면 난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여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고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습니다. 여주인은 과일 코너에 앉아 있었죠. 난 여주인에게서 토마토 2kg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줄 과자를 고르기 위해 과자 코너 쪽으로 왔어요. 칼슘과 비타민이 함유된 과자를 찾자니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과일 코너에 앉아있던 여주인이 어느새 내 등 뒤에 와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자 여주인은 성급히 과일 코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제 코너에서 빨랫비누를 쇼핑카트에 넣다 우연히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이번에도 또 여주인과 눈이 마주쳤죠. 여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허겁지겁 희망 쇼핑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2만원어치의 쿠폰만 더 모으면 롤러블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앞에 서 있거나 생선을 구울 때면 이제는 세계 각국의 수도를 외웁니다. 벌써 50개가 넘는 나라의 수도를 외웠어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 주전자는 물이 끓으면 버저가 울리는 주전자로 바꾸었습니다. 세탁기가 힘겹게 탈수를 합니다. 세탁기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답니다. 탈수는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거래요. 수리공에게 들었으니 정확할 겁니다. 6.5kg의 빨래를 담을 수 있는 원통형의 빨래통이 날아가지 않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래통을 감싸고 있는 상자 때문일 테지요. 하지만 언젠가 원심력을 감당해내지 못한 세탁기가 베란다 창을 뚫고 날아갈지 모를 일입니다. 세탁기의 뚜껑을 쓰다듬으면서 나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중얼거립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니? 남편과 명희가 퇴근을 같이 했더군요. 아파트 광장을 나란히 가로질러 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베란다 창 너머로 보았습니다. 7, 8호 출입구까지 같이 오던 두 사람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남편만 발걸음을 돌려 놀이터 쪽으로 가더군요. 명희가 5층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명희가 507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죠. 10분쯤 후에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에 명희가 남편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형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어요. 이자가 높고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골라주세요. 아마 명희는 예금을 하기 위해 남편 은행에 들렀을 거예요. 거리도 가깝지 않은데 그런 수고를 마다 않다니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둘은 같이 퇴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의심하지 않을까 따로 들어오는 척 했겠죠. 남편은 내 머릿속이 공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자들의 우정을 믿지 않죠.
사소한 오해 때문에 명희와 나 사이가 벌어질까봐 남편은 배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둘의 우정은 알루미늄 냄비 같은 게 아니에요. 볼록한 감시경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핏기라고는 없어요. 잠을 설친 탓에 흰자 위에는 핏줄이 섰죠. 내 몸은 정말 남편 말처럼 허공에 떠있나 봐요. 허공을 밟는 것 같아요. 명희는 일종의 강박신경증이래요. 하지만 분명히 희망 쇼핑의 여주인은 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니, 제발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 괜히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야. 자칫 언니 생각에 언니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걱정돼. 명희 말처럼 모든 게 그저 나의 강박신경증일 뿐일까요? 명희는 아이를 데리고 냉동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명희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며칠 전처럼 조잡한 장난감이 든 비싼 과자를 사주고 얼음 과자를 손에 쥐어줄 테죠. 그러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명희는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그 사이 잡화 코너 쪽으로 왔어요. 내 눈앞에는 훔칠 시에는 100배 보상해야 함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어요. 이런 건 그저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명희가 말했잖아요. 웃으면서 소리내어 중얼거려 봅니다. 명희처럼 철수세미를 손으로 만지작거립니다. 자파 코너엔 아무도 없어요. 카운터로부터 살짝 등을 돌리면서 재빨리 철수세미를 브래지어 속에 넣었습니다. 짜릿했죠. 뒤를 돌아다 보니 여주인은 진열대 사이사이를 건성으로 훑어볼 뿐이었어요. 알정구. 잡고 싶으면 날 잡아봐. 난 여기 있다. 난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여주인이 무섭지 않았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 하나의 철수세미를 다른 쪽 브래지어 속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풍만해졌어요. 나는 그 가슴을 볼록 거울 속에 대고 비춰봅니다. 여주인이 날 의심하고 있었다면 당장 내게로 뛰어왔겠죠.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명희의 말이 맞는가 봅니다. 신경이 예민해진 건 잠을 설친 탓이겠죠. 명희가 쇼핑 카트를 끌고 내게로 옵니다. 명희의 손을 잡은 아이의 한 손에는 그의 장난감이 든 과자가 들려있네요. 이제 만 원짜리 쿠폰 한 장만 더 받으면 롤러블레이드와 바꿀 수 있습니다. 롤러블레이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이가 신이나 공둥거립니다. 돈을 지불하고 만 원짜리 쿠폰까지 챙겼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려는데 벼랑간 여주인이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쇼핑백 안에 든 물건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제서야 철수세미를 가슴 속에 넣어둔 채 진열대에 되돌려 놓는 걸 잊었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맹세코 철수세미를 훔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철수세미는 집에 새 것으로 두 개나 있거든요. 그저 장난이었습니다. 이거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명희가 발끈해서 소리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주인을 따라 희망 쇼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설마 가슴에 넣은 철수세미 두 개를 눈치챈 것은 아닐 테죠? 여주인은 내 쇼핑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어요. 영수증과 물건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죠. 쇼핑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모두 안면이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난 이곳에서 6년을 살았죠. 명희가 주인 여자를 향해 큰 소리쳤어요. 책임져요. 만약 생사람 잡는 걸로 판명되면. 이 껌 한 통은 도대체 뭐죠? 여주인이 내 코앞에 껌을 들이대고 다그칩니다. 주시 후레쉬 껌이었죠. 난 맹세코 그 껌을 산 적이 없습니다. 명희가 내 대신 소리쳤어요. 그까 300원짜리 껌을 훔칠 사람으로 보여요? 정말 문 닫고 싶은 거예요? 여주인도 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명희와 여주인의 목소리만 귓가에 왕왕거립니다. 명희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명희가 남편의 직장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놀란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명희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난그 껌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도 모르게 내 손이 껌한 통을 집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철수세미에 살갗이 쓸리면서 화락화락 따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잘못하다간 살갗이 벗겨질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왔습니다. 밖에서 보니 남편은 참 말쑥합니다. 아침에 다려준 와이셔츠에는 벌써 구김이 졌어요. 남편이 내 어깨를 붙들고 흔들어댑니다. 영미야, 영미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말해. 영미야, 왜 이렇게 이 남자가 내 이름을 불러대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내가 내 이름마저도 잊어버린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닐 테죠? 명희가 눈물을 흘립니다. 언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내 잘못이에요. 남편이 명희의 어깨를 다독거립니다. 남편은 아예 날 바라보지도 않아요. 부끄럽겠죠? 아마 내가 전혀 모르는 남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전의 남편이 아닙니다. 희망 쇼핑에서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남편과 나, 명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지나칩니다. 나는 얼음 과자를 넣어둔 냉동고 옆에 주저앉아 여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입니다. 남편과 명희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들 같아요. 언제 저 둘이 저렇게 친해졌죠? 알루미늄 냄비처럼 금세 닳았다 식는 건 여자들 아니던가요?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빈, 레바논은 베이루트, 레소토는 마세루, 시리아는 다마스쿠스. 이런 상황에서 왜 세계 각국의 수도가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제는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명희가 내 쪽으로 걸어와 내 입에 귀를 가져다 대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얼굴을 찡그립니다. 명희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욕설을 내뱉듯 중얼거리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미쳤군. 아주 돌아버렸어. 하지만 난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가속도가 붙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캔버라, 부룬디는 아디스 아바바, 미국은 마세루, 오스트리아는 워싱턴, 일본은 교토. 내 기억력은 아직 쓸만합니다. 막힘이 없이 줄줄 외웁니다. 명희가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피싯 웃은 것도 같습니다. 명희가 왜 나를 향해 저렇게 웃는 거죠? 어쩌면 명희는 내게서 빌려간 뒤집개를 아예 돌려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드라이버를 남편의 서류 가방 속에 넣은 것도 명의 짓인지 몰라요. 남편의 서류 가방은 늘 거실 찬장 위에 있으니까요. 차 주전자를 태우거나 세탁해 놓은 빨래를 널지 않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 집 열쇠도 명의가 숨겼는지 모릅니다. 명의가 내게서 빌려간 것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세계 각국의 수도를 외우는 훈련이 내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집개, 드라이버, 병따개, 우산, 열쇠, 마늘 다지기. 그리고 명희와 남편, 그리고 내 아들 성환이는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남편과 내 아이, 다른 물건들처럼 이번에도 돌려주지 않을 작정일까요? 명희, 저 낯선 여자가 누굽니까? 507호, 옆집 여자입니다. 와, 정말 재미있죠? 이 작품은 마치 점점 긴장감을 더해가는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어리숙하게 접근한 옆집 여자, 507호 명희 씨. 그 여자는 주인공에게 물건을 하나하나 빌려가서는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주인공이 빌려준 걸 되돌려 받아 놓고는 건망증 때문에 잊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는 남편의 서류 가방에 드라이버를 넣어두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이 장면까지 보면서 건망증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건망증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냉동실에 차키를 넣어두고는 내 차키가 어디 갔나 하고 하루 종일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건망증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 이야기는 이상하게 흘러가죠. 정말 무서웠던 건 이 모든 일들이 주인공을 바보로 만들어서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명이라는 여자의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의 느낌으로는 아주 질이 나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주인공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척, 온갖 착한 척을 다 하고서는 뒤로는 주인공의 남편을 빼앗고 아이들도 빼앗는 거죠. 그런 상황을 희망 슈퍼에서 망신을 당하고 난 주인공이 어렴풋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설을 읽고 나면 재미는 있지만 좀 속상해요. 짜증도 나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너무 믿었나요? 하고 묻고 싶어진다니까요. 적당히 좀 의심도 하면서 사람을 사귈 것이지. 사람 잘 믿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남 이용해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선 그리 큰 미덕이 이젠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친절하거나 하면 뭔가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소설 읽고 나서 좀 못된 명의시 때문에 많이 흥분했습니다. 그래도 소설은 재미있었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성란 작가의 옆집 여자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